왜? 여기 다치게 있는 동자 왔지? 어. 왜?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처벌했어. 왜 그랬을까? 엄마는 불리는 신이 아니라 지키는 신인데.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었어. 엄마가 못 알아들었지? 응. 그래서 나한테 그 테스트 받으러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여기 딱 쳤는데 지금도 아파. 그래, 그러니까 너무 세게 뛰지 말고 동자야, 엄마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잖아. 여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 오는 동자들하고 손잡고 지키려고 니네들이 와 있잖아. 그런 이유를 몰랐으면 지금부터 네. 이유 다 알았지? 네. 이때까지 다 알았지? 그랬으면 됐지? 네. 그러면 이제 형아야 나올 때까지 엄마가 공덕 잘 드리고 네. 둘째 아들 때문에 공덕 잘 드리고 네. 그래 쌤 집에 기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네. 저런 물건들은 다 놓으면 안 돼. 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일단은 몸 수전이 깨끗해지고 형아들 인도해. 네. 알았지? 응. 인사해. 김씨가정 서씨명당 정씨가정에 이제 이유를 조금 알겠나? 그래, 이유와 원인만 알아도 어떤 과정을 통하면 사는데 원인과 이유를 이건가 저건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들이 상상의 나래를 편 데다가 불까지 지펴주니까 행위는 했다 하나 결론이 안 난다. 그래서 오늘은 김씨가정 서씨명당 정씨가정 차례차례 제 차례로 살에 살수 네. 뻗쳐서 들어오는 거 신살이 됐든 부부간의 공방살이 됐든 네. 원진살이 됐든 조상살이 됐든 네. 그걸 차례차례 벗겨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짜하라. 가자. 그래, 김씨 가정에는 증조 열애 때 할아버지 아버지 할매 두 분 여기도 그렇게 들어오고 네. 조모 할매 가장 앞을 서서 너희 신랑한테 요사나부를 부리고 예. 형제일신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살로 갔는 10대 이쪽 저쪽 형제일신이 들어섰고 예. 여기에 누가 가장 먼저 섰냐면 여동생 서씨 가정에 예. 너의 여동생이 앞을 서서 김씨하고 붙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집 안에서 저 막내를 통해서 잔소리 하게 되고 예. 신랑을 통해서 잔소리 하게 되고 부부싸움 만들게 하고 눈 돌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돈으로 싸우게 하고 신으로 싸우게 하고 했던 거 오늘은 이 고에 매여 있는 거 싹 다 풀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너그 형제간이 몇 명인데? 저희요? 어. 친정이요. 어. 엄마가 다른 데서 또 난 자식은 없나? 이 너그 삼형제 말고 그럼 아버지는 다른 데 자식이 없었냐고. 아빠는 언니만 데리고 재혼을 했단 말이가.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없앴는지 나와서 없앴는지 아들같이 아 동생 밑으로 한 명 있었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없앴는지 유산을 했는지 여기 자꾸 엄마라고 어린 게 따라오고 조씨 네. 부인한테 그리고 조씨 부인한테 형제 일신이라고 청춘에 갔는 남원신이 앞을 서가지고 계속 따라오면서 엄마한테 네가 줄을 놓고 다리를 놓으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았다가 싸웠다가 싸웠다가 네. 좋았다가 이 서씨 부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어. 그래서 엄마 집은 좀 많이 복잡하다. 네. 어. 뭔지 모르게 네,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아, 네. 맞습니다. 안 밝힐게. 네. 어. 엄마 집 쪽에는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 엇갈린 가정에 엇갈린 것이기 씨에 엇갈린 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춘의 원앙 상사 남자가 또 니한테 이렇게 아까 숨은 원앙 네. 네. 이게 신랑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 네. 신랑은 보이고 얘는 지금 안 보인다고 네. 그래서 이런 해작질을 다 해놓고 네. 자기가 이렇게 3파전, 4파전을 다 했었던 거 예. 오늘은 싹 닦아주고 물려내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어찌되었건 김씨 가정 서씨 명당이라 해도 예. 정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조씨까지 이 네 가닥이 다 어른들이 잘못하고 살았을 때 다 잘못해서 조상되고
조상이 버려져서 산 사람한테 오고, 그러면 부모들 때문에 다 힘들었었는데 본인들도 자식들한테, 언니도 마찬가지, 동생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 다 지금 자식들한테 다 힘들게 한다. 이 자식들은 크면 어디 가노? 너희들처럼 무당집에 가서 또 물어보고, 너처럼 또 테스트하고, 신인지 귀신인지 또 모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령들이 판을 친다. 20살만 넘어서고 18살만 넘어서고 25만 되면 다 신받으러. 그러니 오늘은 저 자식들 둘이 길문 열어줄 터이니 제자를 한다고 다 부리는 거 아니야. 저 아들이 신감으로 태어났으니 본인의 첫 번째는 의지가 중요하고, 신에서 살을 다 걷어내고 저 아들한테 꿈으로 선봉사를 내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알게 될 때, 그래서 길문 열어서 보내줄 터이니 본인은 저 아들 둘이를 위해서 공덕삼천을 잘 닦으라고.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상. 내 조상이든 너무 조상이든 허주든 뜬기든 잡기든 이 모든 것을 길을 갈라서 보내주고, 두 번째로는 너희 가정에 지금의 신랑도 명이어가야 되고 본인도 명이어가야 되고 아들 둘이도 명이어가야,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명운을 열어줄 것이니 공덕삼선 잘 드리고, 신이다 아니다 이름 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끼 살리려면 더 이상 이런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꼭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기도 정성 잘 드리고 100일 정도 따라오다 보면 알 일이 있고 볼 일이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정을 하신단다. 이번 사례자는 신 테스트를 방송에서 받아본 사례자인데, 집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조상에 고가 다 풀어지지 않아서 급살로 가거나 아니면 자살로 가는 상문에 걸린 조상들이 앞을 서서 이렇게 있는데, 형제간이 신을 받아도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다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무불통신을 하기 위해서 아는 이렇게 지인의 보살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산기도를 해봐라 물기도를 해봐라 해서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었는데, 사실은 신의 감옥을 갖고 있는 건 아들들이 갖고 있는데 제자를 한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신의 벌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제자를 한다고 해도 이 벌을 다 벗기기 전까지는, 이 상문이 다 가고 이 고가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좀 되기가 힘든 그런 사주였습니다. 기주집 쪽에 여자분 쪽에 친정열애가 너무나 많이 복잡하고, 특히 외줄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으로서 할 말이 없고, 그 다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집에 조상이 급사를 가거나 수사를 갔던 거에 대해서도 고를 좀 풀어놨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쪽에서 이제 급살이나 자살 고혼 이렇게 들어오는 남편분 좀 고를 좀 풀어놨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서시 과정에서 동생이 거의 뭐 사고 같은 낙상을 해서 떨어져 죽다 보니 여기 있는 여혼신과 원앙상사 그 다음에 조상분들을 조금 풀어가지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신을 찾고 헤매는 것들을 조금 안정을 하고 조상바람을 조금 내려앉아서 그 다음 차분하게 공덕을 드리면서 아들 둘 중에서 제자가 나올 신감이니 특히 큰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신에서 인도하셔서 이 가정에 신바람이 부는 것을 잠을 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알아봤고 일단은 조금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재혼이어서 지금 조상님들만 솔직히 김씨 조상, 서씨 조상만 찾았었고, 큰아들은 솔직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정씨 조상님들은 그래갖고, 근데 여유가 되면 이제 또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다 같이 해드리고 싶고, 근데 오늘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 조금. 그리고 선생님이 그 해답을 찾아주셔서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그전에는
신받아야 돼 라고만 얘기했지 막상 어떻게 해줄 그게 없어갖고 제가 난감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쵸 그 전에도 자식 살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